안녕하십니까. 이게 여기 청주 있잖아요. 청주. 청주 어떤 학생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작년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면 2차는 점수가 남아. 그 1차가 이제 점수가 그 학개론이 두 개가 이제 모자라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그 한 문제 두 문제 떨어진 사람이 되게 많아. 지금. 그럼 아예 막 그냥 뭐 대여섯 문제 떨어지면 열이나 안 받지. 그 한두 문제 떨어지면 나도 경험을 했지만 아, 세상 뭐 그냥 몇 개월 동안 막 술 먹고 그냥 인사불성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동산에 누워서 얘기해. 야, 나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한다.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고. 뭐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막 저기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사람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제 작년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 지적은 그냥 뭐예요. 뭐 하면 이렇게 이 한쪽 눈 갖고 찍어도 열 개를 맞는데. 근데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안 나오는데 똑같이 하니까 전국 어딜 저쪽 목포를 가나 광주를 가나 어디 가나 전국적으로 이 등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2차 공부를 시작하는데 1차가 양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공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빨리 시작하는 사람은 5월이고 늦게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7월부터 하는 거야. 지금 7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일단 지적은 중개사법과 마찬가지로 하면 올라가 점수가 하면 올라. 근데 공법은 공부하는 내 자네 해봤지만 하면 계속 올라가 내려가는 것 같아. 거의 그 감옥 특성이 있는 거야. 감옥 특성.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등기법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어려우니까 내용이 어려우니까 점수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한다 그래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니까 등기법은 뭐예요? 그냥 할 수 없이 한 반 정도 맞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우리 신체 구조를 보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왜 손가락이 10개 있었어? 왜 이렇게 손가락이? 왜 손가락이 10개 있냐는 게 10개. 이 손가락이 10개 있는 이유가, 우리가 10개 있는 이유가, 우리 몸 구조는 이 등기법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야. 왜냐면, 민법은 뭐예요? 민법은 물권이 8개야. 점유권, 소유권,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민법은 8개지만, 이 등기가 되는 뭐예요? 등기가 되는 물권은 이 5개 뿐이 없어, 5개. 당연히 5개지. 왜? 소유권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니까, 저당권이 이게 5개 뿐이 없어, 5개야. 그러니까, 이 지금 뭐예요? 우리 몸 구조는 이 등기법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기 위해서 요건이 충족이 다 됐어. 그럼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고요? 을구가 있고. 그럼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 갖고 읽고 있으면, 어디에 이 지금 뭐예요? 물권 변동에서 이 물권 5개가 뭐예요? 5개가 여기다 이제 등기부상에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된 게 갑이라고, 2번 뭐예요? 잊었는 게 을이라고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되면 이런 식으로, 을구의 소유권이 아닌 권리 뭐예요?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뭐예요? 여기 을구에 이제 기록이 되면 이제 설정등기 해주는 거예요. 설정등기. 자, 기록이 되면, 그러면, 자, 이 손가락이 이제 5개 남았잖아. 그 우리가 뭐예요? 지금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소재, 지본,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정해서 공부에 뭐예요? 등록하듯이. 당연히 뭐예요? 등록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 대장이 만들었으면 이 내용을 뭐예요? 이동이 생기면 정리하듯이. 마찬가지지. 등기법도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이 됐으면 등기 목적이 뭐예요? 보존하고 이전하고 뭐예요? 설정 등기해서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됐으면 이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쳐. 왜? 예컨대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세종시로 이사 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2-1번 뭐예요? 등기명인의 표시변경 등기 이렇게 고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치는 게 이제 5개가 있다. 고치는 5개. 5개가 뭔데? 변경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정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 등기가 있고 근데 뭐가 있어요 이거? 당연히 말소 등기가 있다. 그러니 이 5개 손가락은 변경, 정정, 뭐예요? 멸실, 회복, 뭐예요?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손가락에 10개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뭘 공부하려고? 등기법 공부하려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우리 몸 구조가 등기법 공부하려고 이렇게 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래도 반은 맞아야지, 반은. 이 손가락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딱 떨어지잖아, 지금 이게. 근데 다른 과목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 없어? 없대니까, 이 등기법만 그렇다니까. 그러면, 자, 그럼 부자님께.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5개도 다 하는 거 아니야.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예요? 변경하고 무슨 등기가 나오니까
말소된 게 나오니까, 아, 이 세계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이거, 요, 요것만.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어디, 그 무슨, 뭐, 과천이나 어디 랜드 가게 되면 그 직원들이 아이들한테 막, 반가, 반가, 막 이런, 똑같은 이게 두 개만, 뭐, 변경하고 뭐만 하자니까, 말씀만 하자니까. 그 우리가 이제 등기법의 목차를 보면, 이 목차를 보면, 이렇게, 이 등기법의 목차가, 자, 크게 뭐예요? 그게 몇 가지로? 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예요? 기록한다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신청 이 절차 부분인데 이 절차를 뭐로 나눈다 이게 이거. 총론하고 그러니까 강론은 나눠 강론. 그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 12문제 중에서 어디에 이 강론에서 6문제 나오니까 이 강론을 뭐예요? 자, 강론을 자, 첫 번째 각종 권리 등기 절차.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예요? 각종 등기 특별 절차.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해 보면 어? 우리가 맨날 뭐, 민법 공부하면서 뭐라고, 민법 총칙은 어디에도 적용되고, 민법 총칙은 뭐예요? 당연히, 물권에도 적용되고, 어디에도 채권에도 적용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강론을, 이 강론을 이제 공부할 때, 어디 총리에서 배운 사항을 뭐예요? 끄집어서 여기다 뭐 하자는 게니까. 당권화 시키자. 그런 개념이 당권화. 그 머릿속에 하니까, 그러니까 내 손가락만 펴다 보면, 이 손가락에 등기법이 있는 거야. 응? 어? 어, 등기법 있다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이 총설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이 뭔데? 이 배웠던 내용이 기본 의의 배우고, 기능 배우고 뭐예요? 기능 배우고, 등기 뭐 배우면서, 이 종류 배우면서, 형식에 한 분류, 항상 뭐라고 이거? 기본적으로 주등기하고 뭐예요? 주등기를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렇게 공부하면, 어? 자, 기본적으로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뭐예요? 이 표제부에 무슨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주등기. 근데 마수등기 언제나 주등기, 어, 이거 외우라니, 이게 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런 각종 등기할 때 기본 틀은, 자, 등기 실행은 뭘 하느냐,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거 좀 외워보자니까, 이거 외우자니까, 이게 한 문제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아, 어떤 사람처럼 3년 내내 공부했는데, 이 등기법 12문제를 3년 내내 뭐예요? 처음부터까지 다 공부했는데, 3개 맞았어, 3개. 그러면 1년에 하나씩 맞는 게 뭐로 그 공부를 하냐니까, 그걸 다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어? 왜? 아, 저 공부해서 3개 맞을 바에는 아싸리 하나 공부하는 게 낫지. 아, 1년에 하나 공부해서 하나 맞는 게 낫지. 뭐로 다 공부해서 3개 맞느냐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공부하자니, 이거 외우자는 게 이거. 어? 아니, 나온다니까 이거 뭐 확실하게 외우면 되지. 왜? 아니, 자, 부기등기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그거 외우자는 게 그거. 그러니까 아직 그런 만약에 내가 시간 타임이 안 되면 뭘 외워야 된다는 거는 알고 하자는 게 뭘 외워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등기 대상을 공부해서 대상. 대상이 뭐예요? 이제 대상이 이 각종 등기할 때 객체가 뭔데? 아,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뭐예요? 공유 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객체 이거 외우자니까 이게 한 문제니까, 어? 이거 꼭 외우자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아,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부 가능하지 않고 자기 집만의 보존 등기 안 되고. 어,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한데 일부에 대해서 안 되고 오로지 뭐예요? 이 용익물권만 가능하니까 이 객체를 좀 뭐 객체를 좀 알아두자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객체가 정리가 되면 어디에서 이 총론에서 뭐예요? 신청 적격 밑에 신청이 있죠. 신청인 자, 이 등기를 뭐예요? 공동으로 하느냐 단독으로 하느냐 뭐예요? 이게 직권이냐 이게 촉탁이냐 했죠? 이거 하자는 게 이게 한 문제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원인이 뭐 이전 등기 할 때는 원인이 중요한 게 몇 개 있어요 이거 매매 그다음에 뭐예요 자 상속 유증 뭐예요 수용 진점유 회복 있죠 그럼 이제 이 다섯 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중요한데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 등기 할 때는 뭐가 들어가는 거 이 시효자 들어가는 거 우연의 일치지 모르지만 이 시효자 들어간 것만 이것만 단독이야 시자 들어가는 게 뭔데 상속하고 뭐예요 수용 이것만 단독이라니까 아 나머지 다 뭐로 하는 거 이거 공동으로 하는 거 지금. 뭐만 들어가, 원인이 뭐가 들어가는 거? 시읒자 들어가는 게, 이게 시읒자 들어가는 게 상소하고 뭐라고 이거? 수용. 이게 단독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걸 이제 머릿속에 외워놓고 만약에 문제가 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민법 245조에 취득시효를 하는 게 취득시효. 그 남의 땅을 20년 동안 뭐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법 조문의 245조에 뭐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정해놨어. 그 만약에 원인을 뭐로 해서 취득시효를 원인에서 이전 등기를 해온다고 생각할 때 그럼 그거는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그래요.
아, 이게 아니잖아. 치읓시어는 치읓이 아니, 치읓은 이게 시읓이 아니잖아. 그 공동이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니, 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걸 다 안 한 거를 왜 이 생애 마지막 공부하면서 자꾸만 생각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 외우라는 얘기야. 되는 거 외워요? 안 되는 거 외워요? 그러니까 안, 둘 중에 하나 외우라. 뭐가 들어가면 시읓자 들어가면 항상 뭐라고 잊었는 게 할 때는 시읓자 들어가면 원인이 시읓자 들어가면 뭐라고 이건 단독이지 공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안 나온다는 게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이 용익물권 설정 등기는 시험이 잘 안 나와. 왜? 누가 설정해 주는 거야, 지금? 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지금 뭐예요? 소유권자가 설정하니까 공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이걸 단독 신청을 외우라는 게 뭘 외우냐 하게 되면 단독 신청할 때 일단 뭐예요? 누가 판결로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는 부표하고 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멸시시켰다. 신탁 등기에 놓치고. 그래서 신탁 등기도 작년에 시험 문제도 공동이라고 나왔고 틀린 얘기니까. 이거 외우라는 게 이거, 이게 이제 세 문제야. 그러면 이 뭐예요? 객체 중에 이제 뭐는 이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할 이 말소 등기는 뭐예요? 이 객체가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등기 사항에 써 있는 내용 일부에 여기서 뭐예요? 논에다가 집을 줘서 뭐예요? 대가 됐으면 일부만 고치는 거겠지. 등기 사항 일부. 객체가 뭐예요?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등기부에 써 있는 등기 사항 일부다 아니죠. 그럼 이 지금 뭐예요? 변경하고 말소 등기를 포함해서 이거 이 객체가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단독이냐 뭐예요? 공동이냐? 직권이냐? 그래서 뭐 이거 우리 촉탁을 외웠잖아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 임차권의 등기 명령.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게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요건 있죠. 요건을 보자. 요건이 뭔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의 요건은 보존 등기의 특성상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거니까 이거 외우자는 게 뭐라고? 아, 소보일지 못 쓴다. 왜? 자, 일지 일 부동산 일부에 안 되고 공유 자기 집만에 보존 등기 안 되고. 아, 소보일지 못 쓴다. 왜? 원인 없고 소유 등록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다. 이게 기본이잖아. 객체하고 뭐예요? 객체하고 단독 신청. 왜? 아, 보존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건국판이 아니고, 소보다는 건국판이 아니고, 뭐라고 이거? 건시군이다. 왜 달라는 게 왜? 일단, 자, 대장을 가지고 보존 등기 할 때 대장은 뭐예요? 대장에 이렇게 자, 바다 매립에서 원시 취득한 사람, 최초로 등록한 사람, 신축 건물 짓고, 자, 어디에, 건축물 대장에 뭐예요? 최초로 등록한 사람, 최초 상속인,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포괄유증, 땅은 국가로부터 유증 등록,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건시군 얘기죠? 건시군. 뭐 그래요. 이거 보자니까. 그러니까, 판결, 자, 대장 가지고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 판결 갖고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 안 되는 자만 외우자니까. 뭐는 안 된다고, 이거. 건국파. 그래요. 이게, 이거부터 전개가 되면, 그 다음에 요건을 외우자니, 요건. 그 다음에 아까 매매는 뭐예요? 원인 다섯 개 이렇게. 원인 외우고. 그렇게 가자니까. 그 다음에 이 용익물권하고 저당권은, 자, 용익물권은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니까.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는지 뭐예요? 뭐가 있어요? 그 목적을 써야 되겠죠? 목적. 그 항상 신청서에. 그니까 이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는 그런 목적과 범위가 필요 없어요. 내 거니까. 근데 뭐 용익물권은 뭐라고?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건 남의 땅을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그 남의 땅을 전부를 이용하는지, 일부를 이용하는지 뭘 써야 돼, 이거. 목적 범위, 이런, 필요적 계상이 필요하다, 필요적 계상. 임의적 필요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이거는. 그래. 이거부터 먼저 하고 이제 한번 저기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강론이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면 뭐라고, 여기 요건과 효력 있죠? 무권 대리인, 유효, 인감용, 위조, 유효 있죠? 이거 보자니까, 이거. 추정력 효력하게 되면, 부표가 사망하니, 자, 누가, 보존 등기는 뭐예요? 추정력 없다. 이거 한 문제니까, 이거 보자, 이거. 그 다음에 구분건물 등기부 보고, 적격 보고 있죠? 각하사위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통째로 다 만약에 다 하려고 할 마음 먹으면, 시간도 없고, 괜히 마음만 급해서 공부만 하지, 점수가 안 오르니까, 확실히 나올 만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건 뭐 먼저 하고 이제 접근하면, 절대 뭐예요? 절대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그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절대 뭐예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게 제대로 되면 이제 하자니까. 그런데 이제 지적은, 이 등기처럼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적은 뭐 하자는 게니까. 부지런히 해보자, 부지런히. 이제 뭐, 절대 고민할 거 없어. 이제 시작하는 사람 많으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절대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 애태우고 뭐예요? 늦게 나타나지도 말고. 늦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각에는 와야지, 정각에.
여튼간에 아, 내 입장에서는 나타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자, 그 요약책 갖고 다니셔야 돼요. 어, 요약책 갖고 다니시고 요약책 보겠습니다. 자, 요약책 거기 지적부터 보면 그 챕터 1 총 자 몇 페이지에 그 3페이지 서술 부분 있죠? 서술 부분인데 거기 의 보면 의는 뭐예요? 지적은 무슨 사무라 그랬어요? 국가 사무라 그랬어요. 자, 지적은 국가 사무인데 여기서 이제 국가 사무라고 그래서 여기서 볼 내용은 지적은 뭐라고? 예, 국가사무다. 국가사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내용은, 여기 방금 봤죠? 자, 보존 등기 할 때, 건물은 뭐예요? 국가상대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건축, 자, 토지 대장을 만들고, 대장이 만들었으면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어디 이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이 되면, 자, 누가 잘못한 거니까, 땅은 국가가 나라니까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자 국가를 상대해 뭐예요? 소유권 확인 판결 받는다 했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신축건물 줬죠? 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놓고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자 누가 이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을 누락시켰다. 근데 이 건물은 국가가 나라 아니라는 게 지자체 관할이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보존 등기 공부했지만 자 보존 등기 건물은 절대 건축주나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 일본의 의에서 이제 여러분 이해상은 항상 땅은 누구가 나리라고 국가 사무다. 다만 어디에 지자체 있죠? 지자체에 자 재산세 거들하고 뭐 위임 사무다 보시고 자 넣으세요. 다른 건 뭐 볼 거 없어요. 4페이지 보시면 거기 우리가 뭐예요? 그 3번에 등록 차원의 분류가 나오죠? 이 등록 차원의 분류가 나와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2차 지적이에요. 2차 지적. 그 2차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예요? 수평 지적이다. 이게 수평. 수평 지적이다. 그럼 이제 이걸 뭐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민법에서 보게 되면,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무슨 지상권 있다? 구분지상권 있다. 구분지상권. 그럼 어디에? 이 땅 위 있죠? 일정한 공간과 지하 일정한 공간 있죠?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지하철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자 타인의 토지 뭐예요 일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 등기할 때는 자 등기 시에 등기 신청 시에 도면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이 구분지상권 할 때 도면 낼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도면 안 내요 왜 이거는 공중하고 땅 밑이니까 입체적이죠 항상 우리는 무슨 지역이니까 수평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거 그 혹시 민법책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구분지상권 할 때 뭘 내지 않는다고. 도면을 내지 않는다, 도면을. 왜 안 낸다고? 우리는 무슨 지역이니까? 2차 지역이니까 뭐예요? 도면을 낼 필요 없다는 게. 이해하시죠? 표정을 조금 밝게 합니다. 안 들었다는 표정 하지 말고.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정은 수평 지적이에요. 입체 지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는 하지 않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5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나오는데, 뭐 이렇게, 자, 30년 동안 세 번 나온 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나오죠? 절대 국토계획이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인데, 그게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마디로 항상 뭐예요? 우리 지적은 이 법을 만든 목적은 뭐예요? 국토의 뭐라고? 국토의 효율적인 뭐예요? 자,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뭐예요? 이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내용 중에 뭐가 나오면 등록 전환이 나오죠? 이 등록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축척의 변경이 나오게 되면 자 국가는 뭘 많이 거대되니까 세금 많이 거대니까 이 땅값이 싼 데서 뭐예요? 땅값이 싼 곳에서 어디로 비싼 곳으로 가죠? 작은 쪽에서 어디로 간다는 게 이거 큰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록이 전환되면 어느 대장에서 임야 대장에서 어느 대장으로 토지장으로 가죠? 축척이 변경되면 뭐예요? 작은 축척에서 어디로 가야 이거? 큰 축척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 볼 때 반대로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 법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뭘 거둬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뭐예요? 시험에는 평균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항상 세금은 뭐예요? 평균이 아니라 뭐라고? 최대로 거둬야 되니까, 최대로. 그래서 만약에 뭐가 맞냐면 이 물하고 뭐예요? 땅이 만나면 이게 바닷물이라면 뭐예요? 이 경계를 정하는 게 최대 만조이지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는 게 평균. 왜? 세금을 평균적으로 건다는 게 말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만든 궁극적인 법에 뭐예요? 자, 대외적인 목적은 뭐예요? 효율적인 관리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가 뭘 많이 걷겠다? 세금을 걷겠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항상 시험 볼 때 등록이 전환되든 축적이 변경되든 항상 전환이나 변경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비싼 쪽이죠? 땅값이 비싼 쪽으로라든가 큰 걸로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소유권의 보호지 공시가 아니라는 것은 왜 세금을 거두려면 이 사인과 사인 간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사인과 사인 간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인과 을이라는 사인이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하게 되면 아,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거두려면 그 측량을 정확히 해서 면적을 산출하고 그 면적에 뭐예요? 그 개별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갑아, 네 땅은 이만큼이다 라고 경계보건 측량, 을아, 네 땅은 이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뭐예요? 서로 이제 경계를 정확히 정해주면 이 두 사람이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보호해준다는 것은 이런 거 안 해주면 둘이 뭐 멱살 잡고 뭐 칼 부린다고 싸우니까 자 소유권을 보호해주면서 뭘 걷겠다는 게 이거 이 세금을 걷겠다 이제 그 두 가지만 이해해주자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다 공시가 아니다 공시는 등기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3절 그 공짜 빼라 그랬죠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비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고로 보자 그래서 거기 지적은 지니까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고 등기는 뭐예요? 권리관계 공시하는데 뭐 마지막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그거예요. 지적과 등기 모두 객체를 토지만에 한정한다 그러면 틀리고 자 등기부는 모두 있고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있으니까 토지만을 한정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렇게 보지 않을게요. 그다음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자 직권이에요. 왜 세금 거둘려면 이렇게 뭐예요? 자 이렇게 바다를 매립했으면 무조건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직권. 아 신청 안 하면 무조건 직권이라는 게. 그다음에 자 만약에 소유권자 갑이 논에다가 집을 줘갖고 아니면 토지를 분할해서 면적이 바뀌면 이 소유권자만이 신청해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지적이니까 이 지적은 지적이니까 뭐라고 해? 직권이다 그죠? 지적이니까 직권이고 그다음에 소유자만이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게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는 뭐니까 이 디귿이죠? 등기는 디귿이니까 뭐예요? 당사자가 뭐 해오는 거?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걸 받겠다. 디귿이니까 당사 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뭐예요? 물권에 대한 변동은 뭐예요?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뭘 한다는 게 이거. 공동신청이다. 이렇게. 봐주자니 공동신청이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여기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6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 용어인데, 용어를 가만히 보면, 거기 마지막에 시험 문제 나온 게 20회 나왔어. 20회. 마지막에 20회니까 올해가 30회죠? 올 30회니까 혹시나 뭐예요? 그 10주년 기념으로 혹시나 한 문제 낼지 모르니까 그냥 참고로 보자, 참고로. 그래서 일단 거기 소관청을 뭐예요? 소관청을 받으시는데 뭐가 나오면, 소관청이 나오면 이 소관청은 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뭐예요? 특별자치시 있죠? 여기 세종시 특별자치시.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란 이런 식으로 지적 뭐라고 지적 소관청이란 예,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뭐예요? 특별자치시, 그다음에 뭐예요? 시장, 자 시장 뭐예요? 군수, 뭘 말한다는 게 군수, 구청장을 뭐예요?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시장하고 요 시장하고 뭐예요? 이 시장하고 구청장 있죠? 이 시장하고 구청장이 이제 가로를 이렇게 딱 쳐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절대 어떤 시에 자 이게 근데 만약에 세종시야. 이 세종시에는 뭐예요? 세종시에는 뭐가 없어요? 구가 없죠? 구가 없으니까 누가? 세종시장이 뭐예요? 이게 소관청이에요. 근데 인구 50만 있죠? 물론 특별시, 광역시 이런 거 빼고, 이런 건 뭐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 어디에? 그 비자치구인 뭐예요? 인구 50만의 대도시, 예컨대 만약에 서울의 위성, 이 뭐예요? 예컨대 고양시라든가, 이 자, 분당 성남시라든가, 안양시 있죠? 그럼 안양시 같은 경우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예, 구가 있어요, 구가. 고양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거기도 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구가 있다니까. 그러면 절대 하나의 시에 시장하고 구청장이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자 소관청이 될 수는 없어요. 그중에 누가 한 사람만 돼야 되니까 구가 없으면 시장이고 이 구가 있으면 이 사람이 뭐예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이게 뭐라고? 이 자치구든 뭐예요? 비자치구든 뭐예요? 다 누가? 구청장이 소관청이니까 구가 있다면 뭐예요? 시장은 뭐가 안 된다는 게 이거. 소관청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자치구, 비자치구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 하나의 시에 누가 없다면
구청장이 없다면 누가? 시장이. 에? 자, 그러면 시장도 있고 구청장이 있으면 누가? 구청장이. 그러니까 시장은 뭐예요? 제외된다는 게요. 그래서 여기 자, 그 지적소관청에 가로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뭐예요?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장이 있으니까 그 시장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뭐예요? 시의 시장은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뭐가 뭘 읽어보다가 뭐가 있다면 구가 있다면 누구는 시장은 뭐라고 소관청이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대한 또 반대 해석을 해서 군수구청장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누가 있다면 구청장은 뭐예요? 무조건 다 뭐가 된다니까 이거 소관청이 된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죠? 어? 지금 얘기하는 건 뭔 얘기인지 알죠? 어? 자 뭐하고 뭐를 구별할 때 요 시장하고 뭐예요? 구청장 구별할 때 누가 있다면 구청장이 있다면 누구는 안 된다고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없어야지만이 구가 없어야지만이 시장이 뭐가 된다니까 이거 소관청이 되니까 여기 시험 문제 나올 때 뭐 포함이니 제인이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외우면 못 외워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라니까요. 구청장이 있으면 누가 구청장이 구청장이 없으면 누가 시장이 소관청이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토지표시가 나오는데 이 토지표시는 뭐예요? 우리가 미시나 또는 그런 개념 빼놓고 딱 몇 가지 여섯 가지 소재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뭐예요? 면적 자 그 다음에 경계좌표 있죠? 경계좌표 이 딱 몇 가지만 여섯 가지만 토지표시다니까. 자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등장해서 어디쯤에 요 소재나 지번 요 중간에 자 뭐예요? 소유자들 하면 안 돼요. 절대 소유권은 권리니까 소유자들 하면 안 된다 보시고 필지는 뭐예요? 토지의 등록단이고 지번은 땅 번호고 지번 부여주기죠? 자 그럼 지번 부여주기 이제 자 시험 문제 등장하면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 가장 작은 단위가 지방은 뭐예요? 니고 도시는 뭐라고 이거? 동이다. 그럼 여기 이제 세종시에 뭐가 있고 세종시에 뭐예요? 종촌동이 있고 종촌동이 있고 그 옆에 뭐예요? 어진동이 있다. 어진동이 있다. 그러면 여기 어진동은 그 어진 사람만 살아요? 아, 웃자간 얘기야. 아니 여기 뭐 임금님이 누가 이렇게 오셨다는 거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거기?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고장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지? 딴 데서 이사 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진이었을 거야 아마. 그럼 여기 어진. 왜냐면 충청남도 저 여기가 세종시가 되기 전에는 뭐예요? 충청남도 무슨 군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진동에 이 어진동에 뭐예요? 숲필지 토지에 1번, 2번, 3번, 4번 번호 부여하고 자 종촌동에 어진동에도 뭐예요? 이렇게 번호 부여하죠? 그러면 종촌동 100번지하고 뭐예요? 어진동 100번지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왜? 서로 뭐가 틀리니까. 지번 부여주기를 달리하니까. 근데 같은 종촌동에 똑같은 지번이 100이 두 개 있으면 된다는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3,600만 필지 정도 있는데 번호를 1번부터 3,600만까지 번호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가장 뭐예요? 작은 단위가 지방은 뭐라고 시골은 니고 도시는 동인데 항상 그래서 뭐예요? 지번 부여 지역은 뭐예요? 최소 단위가 뭐라는 게 이거? 동이다. 근데 이에 뭐라고? 이에 준하는 지역 있죠? 이에 준하는 지역은 절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읍면이라고 나오면 틀린다니 읍면이 아니라 뭐라고 이거? 도서지역이다. 섬도자 섬서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자 이에 준하는 지역 있죠? 그 이에 준하는 지역 그 옆에다가 빈칸에다가 자 섬지역이라 섬이라고 써놨어요. 섬 뭐가 아니라고? 읍면은 아니다. 그 지목이 나오면 지목은 항상 뭐예요? 주된 용도 동그라미 치시고 용도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용도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다 주된 형질 주된 지역 나오면 틀린다 주된 용도 지역이다 용도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그다음 경계점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자 경계점이라고 나오죠. 경계점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나오면 맨 뒤에 뭐라고 경계점을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 점을 말한다 경계점을 뭘 말한다 점을 말한다 그러면 이 경계점이란 말은 뭐예요? 법적인 것을 해석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도면이 있을 때 이 필지와 이 필지, 자 필지와 필지를 구획이라고 하는 건 나누는 거예요.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이라고 하는 거. 선의 꺾인 점이에요. 굴곡점. 그 다음에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 이 굴곡점을 이렇게 지족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그림 형태로 이렇게 무슨 형태로? 도의
도의 형태로 뭐 하거나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자, 축척의 500분의 2, 이런 500분의 비슷한 토지는, 자, 비슷한 토지는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눈 후에 손에 굵고 꺾인 점이 직각으로 꺾여, 직각으로. 직각으로 꺾인다. 자, 직각으로 꺾이니까 뭐예요? 이렇게 평면 뭐예요? 직각. 평면 직각 뭐예요? 횡선과 종선에 교차되는 수치 있죠? Y하고 X축. 이게 Y하고 뭐라고? X축이라고 하는 뭐예요? X축이라는 이 좌표죠, 좌표. 그래서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무슨 형태로? 이 좌표 형태로 뭐예요? 좌표 형태로 뭐 하는 거이고?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이 경계점 하게 되면 무슨 단어가 도의 형태하고 좌표 형태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 두 개가 다. 그래서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고 도의 형태는 그림도 자니까 도면에 등록하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왜 이제 이렇게 자꾸만 습관적으로 이제 7, 8월 달에는 이렇게 문장을 빨리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분은 2년 동안 공부하셨는데 뭐예요? 민법을 40문제인데 제한된 시간 내에 40문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대. 자기는 30분만 읽으면 시간이 끝나갖고 안 되더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학계론 계산문제 풀다가 조금 방심했더니 민법은 시간이 부족해갖고 민법을 6문제인가 7문제 이렇게 내리 하나 그때 그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이 딸린다는 얘기지 시간이. 그래 내가 모의고사 볼 때는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볼 때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학계론은 몇 분에 끝내야 돼 이거 35분이면 다 끝내야 돼요. 이 35분을 넘어가면 민법 풀 시간이 있다 없다. 아 민법 풀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 볼 때 막 꼼꼼히 본다고 문제를 이렇게 막 이렇게 줄그고 보는 거 있죠? 이렇게 줄그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나 조상님이 내년에 다시 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빨리 읽어야지. 그래서 요번 7, 8월 달에는 뭘 훈련하자고 경계점이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 점을 말하는데 무슨 형태하고 도의 형태하고 대합형태다. 그 옆에 뭐야 이렇게 조사라든가 그런 거 읽을 시간이 없어. 명사만, 그 용어만 딱딱 보라니까. 경계점 하면 뭘 말한다? 점을 말한다. 무슨 형태하고 좌표 형태하고 뭐예요? 도의 형태 있죠? 도의 형태, 좌표 형태로 뭐예요?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 경계하게 되면 뭐 필지별로 그런 거 읽을 시간 없어요. 경계하게 되면 뭘 직선이라는 단어 딱 보고 맨 뒤에 뭐라고? 선을 말한다. 경계 직선 선을 말한다. 경계 직선 선을 말한다.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빨리 문장을 빨리 읽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 동그라미 치시고 왜? 우리는 수평지적이니까. 자, 지적 공부는 여기서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연속 지적도가 그런 거예요. 연속 지적도는 우리가 종이로 된 것은 뭐예요? 일람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종이로 된 공부는 일람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예요? 우리의 지적도 같은 게 가로 40cm, 세로 30cm예요. 너무 크니까 이걸 10분의 1로 줄입니다. 그래서 4cm하고 3cm 조그맣게 4장 이상을 붙여갖고 이 어디에? 이 세종시에 종촌동에 뭐예요? 종촌동에 여기 뭐라고 이거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있죠? 이런 시설물에 자 이런 기반시설이나 시설을 뭐예요? 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한일자 한눈에 뭐예요? 볼람자 이 도면이다 하는 게 종이로 만드는 거. 자 근데 이제 전산 처리된 게 있으니까 전산 처리된 뭐예요? 지속도나 임야도를 뭐예요? 연속 연결해서 만들어서 측량을 하지 않냐고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우리가 뭐예요? 포토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 보면 그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있죠? 그럼 이 뭐예요? 이 모니터에 네이버나 뭐예요? 다음 지도라고 이 오른쪽에 그 스크롤바 있지? 스크롤바 그 크게 작은 거 있잖아요. 이거 올리면 뭐라고 상세하게 다 보이잖아. 뭐 상세하게 그죠? 그 내리면 뭐라고 넓은 걸 볼 수 있죠? 그래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연속 지적도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적 측량을 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안 한다는 게 측량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모아서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이라고 돼 있잖아. 있는 그러면 틀린다니까. 없는이다니까. 없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도 이런 것도 나오죠. 다음 중 지적 측량을 뭐예요?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거 물어보게 되면 이 연속 지적도도 뭐예요? 측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억하라니까. 자, 종합 공부는 뒤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동은 뭐예요? 토지 표시를 세로 이동하거나, 자, 무슨 표시? 이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표시를 세로 이동하거나, 이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죠? 이 세로 이동하거나 변경 발송인데, 세로 이동하는 건 신규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모아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경우도 땅을 이렇게 두 개로 분할하죠. 그럼 뭘 새로 정해야 돼요? 이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경계를 새로 정해야 되겠죠. 그런 게 뭐예요? 토지등이라는죠. 근데 변경하거나 논에다가 집 주면 뭐예요? 지목이 바뀌니까 지목이 바뀌거나 자 변경하거나 말소하거나 말소는 뭐예요? 바다가 됐으면 뭐예요? 없애야 되겠죠? 그게 바로 토지등이에요. 자 신규등록은 뭐만 신자가 새 신자니까 새로이 조성된 그것만 기억하면 돼. 새로이 조성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록 전환은 항상 전환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싼 거에서 뭐라고 비싼 거로 가야 되니까 항상 임야대장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토지장 가는 게 맞죠? 토지대장이 더 비싸니까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 가는 거 없어요. 항상 어느 대장에서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간다니까. 자 분할 합병은 아는데 합병도 가끔가다 이렇게 나와요. 합병은 뭐예요? 합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딱 시험 문제 내냐면 합병이라 하게 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뭐예요? 지적측량을 실시해서 한 필지로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니까 측량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지목변경은 뭐예요? 공부상에 대장은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는 거지? 지목만 바뀌는 게 지목변경이고 거기 축적변경 그 지적도 동그라미 치고 항상 축적변경은 어디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지역도에서만 한다. 이 축적변경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축적변경은 어디서만 하는 거라고 지적도에서만 한다. 어디서만? 지적도에서만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혹시를 분할하면 뭐예요? 항상 어디에서 작은 축척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큰 축초로 간다 그랬죠? 절대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되고 작은 쪽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큰 쪽으로 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자. 자 기준점은 뭐예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문제 보시면 뒤에 지적부터 보겠습니다. 앞에가 등기가 아니라 지적부터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자 몇 페이지? 134페이지 있죠? 134페이지 그 1번 문제를 보면 저거 봤죠 어제? 어제 거기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 체크해준 거 봤죠? 아니 어느 학원 가니까 그걸 또 해줬더니 그것만 풀어갖고 내가 가슴이 아파갖고 내가 지금 그래서 하는 얘기 지금 꼭 한두 명씩 꼭 있더라고. 아 지금 제가 지금 요새 시간이 없어갖고 바빠갖고 다음에는 4주차까지 다 해서 또 나눠줄 테니까 오늘은 1주차만 이제 보고 자 그거 확인해보고 아 그리고 내가 부탁하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게 좋아요. 풀어보면 좋고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축구 못하는 사람도 축구 보면 자네도 축구 보고 그러지 축구 보잖아 축구하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보다 보면 쟤 빼라고 막 그러잖아 볼 줄은 알잖아 똑같은 거야 이 문제도 딱 보면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보면 알아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못 풀더라도 쉬운 거라도 좀 풀어오고 나중에 내가 먼저 풀어봐야지 내가 같이 풀 때 이제 틀린 거 있으면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저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에 그 CS 앱이라고 뭐예요 그 카메라 스캔 뭐 그런 앱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사진을 딱 그 틀린 것만 딱딱 찍어갖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그 파일로 분리해갖고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뭐 민법도 학계론도 공식법도 이렇게 틀린 것만 딱 이렇게 오답 노트 치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다운받아갖고 그거 하라고 요즘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아마 이 언니들도 아마 그랬을 거야 괜히 가위로 막 오려갖고 막 오답 노트 한다고 붙이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자네들은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지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앱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이렇게 훑어보면 되니까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예요 뭐한 것은 자 내용 중 뭐예요 법 규정 내용 중 틀린 거 있죠 그래서 몇 번이 거기 4번에 국토계획이라고 나오죠 국토계획은 뭐예요 국토법에서 배우는 거지 이 법에서 배우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의 비교 중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써 있어 이제 거기 이제 뭐예요 1번은 당연히 뭐예요 지적은 땅에 대한 거는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등기는 권리관계고 2번이 답이죠 등록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하는 건 아니다. 왜? 등기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도 있고 모두 있으니까. 건물 등기부도 있으니까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방법은 지적은 지이니까 직권이고 단독 신청이고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공동 있고. 그 다음에 심사는 지적은 뭐예요?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면 혹시 뭐예요? 답에다가 집을 짓고 그냥 답이라고 신청하나 이런 걸 뭐예요? 실적으로 심사해야 되고 등기는 서류만 심사한다 그랬어요. 자 그거 보시고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른 거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여기 137페이지 8번 있죠? 8번 뭐예요? 지적공부의 등록 필지수와 토지등기부의 뭐예요? 자 토지등기부의 등기필 자 필수의 차이가 나는 게 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항상 지적은 뭐예요? 무조건 세금 받으려면 무조건 직권 등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이 지적 공부는 뭐예요? 100%예요, 100%. 근데 뭐는 이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가 뭐에 오는 것만 신청해 오는 것만 받으니까 100%가 아니다. 이제 85예요. 85% 정도뿐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차이에 오른 것은 4번. 자, 지적은 뭐니까 직권 등록이고 등기는 뭐에 오는 것만 신청해 오는 것만 받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이해만 하자 무슨 말인지. 자, 넘기세요. 자, 거기 138페이지에 그 10번을 발표합니다. 10번을. 하여튼 그래서 수업 시간에 꼭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다시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풀어볼 거 있죠? 그런 거 발표하라고 이제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여기 나눠줄 때 거기 여기다가 그 진도표에다가 그런 발표하는 걸 표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수업 시간에 오는 사람하고 안 오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수업 시간에 오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별표하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좀 졸리더라도 별표하라고 그러면 뭐 별표하고 졸고 뭐 별표는 꼭 해놔야 돼. 다음에 꼭 풀어야 되니까. 자, 별표시고 오른 거 그랬어요. 그 일단 기본적으로 1번에 신규등록 나오죠? 신자 보면 맨 처음에 신자니까 새로 신자, 새 신자니까 새로이 등록된 나와야 되는데 몰아놨으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장하게 돼. 이게 등록이 전환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옳은 것 같다면 1번은 그것 때문에 틀렸다. 2번은 지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그 주된 형상이라 그랬어요. 주된 용도라 그랬어요. 주된 용도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의 축적 변경은 지적도 동그라미 치고 임야도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자 보니까 작은 쪽에서 어디로 갔어요 이거? 큰 쪽으로 간 것을 말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3번이 정확히 맞다. 그 4번은 왜 틀린 것 같아요? 4번은 뭐가 들어갔어요? 소유자 들어가면 안 되죠? 토지 표시에 소유자 들어가면 안 되지. 소유자는 권리자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읍면 들어가면 안 되지. 왜? 니 동이라 그랬으니까. 동리니까. 동리, 절대 동리, 니 읍면은 니보다 큰 개념이니까 안 된다. 그런 거 이제 한눈에 지번부여점 이렇게 차례를 읽지 말고 딱 보는 순간, 그걸 보자니까.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거기 11번도 별표합니다. 11번도 별표해주시고, 용어에 대해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소관청 나오죠? 소관청은 뭐라 했어요? 특별자치시 시장 군수구청장이지 시군구를 말한다. 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시장 자 특별자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린 것이고 2번은 당연히 뭐예요? 토지 표시 딱 보니까 거기 소유자 안 들어가 있죠? 맞는 얘기고 3번은 뭐예요? 뭐가 안 들어갔어요 이거? 읍면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수평면상의 넓이 맞고 자, 기준점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예요. 지적, 삼각점, 보조점 뭐라고, 도곤점 세 가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적선점이라고 많이 써있어요. 지적. 이 지적선점은 기준점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지적선점은 여기 그 지적 기준점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돼요. 기준점은 딱 기준점이니까 몇 가지만 있어요. 딱 세 개만 있는 거예요, 세 개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넘기세요. 자, 몇 번? 13번 문제를 보시면 13번 문제는 뭐예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도 용어 얘기죠? 축적변경에서 틀린 거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공부하는 습관상 지금까지 했는데 자, 물론 이제 앞에 뭐예요? 그 법을 읽을 거 없고 이제 용어만 이게 눈에 띄어야 되죠? 그죠? 그 여기 이제 옳은 것하고 틀린 거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린 것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자기가 습관적으로 쳐놓으세요. 왜냐면 그 시험장에 가서 공부, 저 시험 볼 때, 갑자기 뭐야, 이 지문 두 번째 지문을 읽다 보면 있죠? 이게 옳은 걸 고르라고 하는 건지, 틀린 걸 고르라고 하는 건지 뭐예요? 또 까먹어. 까먹으니까 내가 뭐예요?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뭐예요? 확인하면 틀린 거에 이렇게 뭐 하는 습관을 들여오는 게 좋아요, 이거.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눈에 그게 들어오지, 동그라미 친 게 이게 틀린 거를 고르는 거구나, 이렇게 습관 하나 들여놓으라고 얘기해, 지금. 자, 그래서 연속 지역조는 측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측량에 뭐 세 번째 줄에 측량할 수 없는 동그라미 없는 그죠? 측량하지 아니하고 없는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속지역들은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지역은 습관적으로 뭘 보는 거니까 측량하지 아니하고 측량에 뭐라고 활용할 수 없는 고치면 그것만 고친다니까 없는을 있는을 고치니까 다른 거 고치지 않아요 고치지 않으니까 그거나 보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지형은 뭐예요? 아, 지목은 뭐예요? 거기 토지의 지형이 아니라 뭐예요? 용도라 그랬죠? 용도 지목이라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지형에 따라 토지 공급에 등록하는 걸 말한다 그랬던. 그래서 틀린 것은 뭐예요? 지형이 아니라 뭐라고? 용도니까 그게 이제 틀린 것이고. 4번은 뭐예요? 4번은 경계점은 점이니까 점을 말하는데. 자, 무슨 도의 형태 있죠? 그 다음에 무슨 형태? 좌표 형태. 도의 형태, 좌표 형태. 예, 경계점, 좌표 높이, 좌표 형태. 자, 근데 5번, 토지동은 뭐예요?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예, 새로이 정하거나 뭐예요?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거예요? 말사하는 걸 말한다. 쓰있어. 응?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여튼, 자, 여기 이 1장의 총설 부분에서는 뭐에 대해서만 신경 쓰자고, 이거. 용어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응. 다른 건 뭐예요?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게 용어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요즘 많이 안 나오는데. 근데 한 10년 됐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자는 얘기니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